날씨 좋은 6월에 첫 캠핑을 다녀왔어요. 퇴근 후에 소아 이마트에서 간단히 장을 보고 포천 도토리 캠핑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약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공작대교를 건너는데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제 바로 텐트 치는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저희는 데크로 예약을 했어요. 타임랩스가 아닌 일반 동영상으로 넣고 싶었는데 약 40분가량 텐트를 쳐서 타임랩스로 올려요. 남편 친구에게서 중고로 받은 텐트고요. 올라가고 전 주문 받아서 텐트 치는 것도 다르고 그대로 설치했는데도 짜증이라 버벅거렸네요. 그래도 다 치고 나니 뿌듯했어요. 즐거운 저녁 식사. 진짜 저 삼겹살 꿀맛이었어요. 소고기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소리가 진짜 짱. 삼겹살 구우면서 타임랩스로 해지는 영상도 찍어봤어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간단히 맥주도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새벽엔 너무 추웠고 해가 뜨자마자 너무 더워서 깼어요. 간단히 씻고 아침으로 라면을 먹었어요. 이제 다 정리하고 집으로 갈 건데 텐트 정리도 만만치 않네요. 아침부터 또 땀 한 바가지를 흘렸어요.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깔끔히 정리하고 집에 갈게요. 역시나 집 가는 길도 날씨가 너무 좋고요. 짧지만 재밌었던 캠핑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